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사랑의 매장 앞에 있는 아이들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엄청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특가 세일이 있습니다. 엄청 가격,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요 아이가 제스타 철화죠. 네, 제스타 철화 오늘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요 아이들은 다, 16,000원에 판매를 했던, 16,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만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고요. 철화기도 같이 있고요. 철화도 있는 아이도 있는데, 또 풀린 아이도 거의 다 풀린 아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철화를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 머리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머리수가 이렇게 많고요. 엄청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트 사이즈가 15cm 보트입니다. 네, 요런 아이와 여기 아직도 철화가 네, 남아있죠. 네, 쌩얼이 주로 많고요. 쌩얼로 풀린 아이가 주로 많습니다.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보트가 15cm 보트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오늘 파격적인 가격 만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좋죠. 여기 여아이도 이렇게 철학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 만원이고요. 와, 여기 뒤에 팅커벨이 아주 살살 묵은 팅커벨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네, 이런 팅커벨 저는 잘 못 만났죠. 이렇게 묵기까지는요, 엄청 오래 걸리고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예, 제 것도 몇 년을 한 5년을 거의 가까이 길렀는데도요, 예, 물이 이제 들었더라고요. 예, 이런 아이도 한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예, 완전 묵은 아이고요. 목대는 살짝 목질화가 돼 있고, 이렇게 팅커벨이 있고요. 가격 만 원에 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 까라솔. 네, 까라솔 큼직한 사이즈의 까라솔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쁘죠, 색깔. 색깔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까라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외목대에서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외목대에서 올라갔고요. 여기도 네, 한 몸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네, 뒤에 있는 까라솔은 큼직한 까라솔인데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립니다. 이 두 개는 15,000원이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만 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가 플로렌센스입니다. 네, 플로렌센스가 요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금기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요런 플로렌센스 오늘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뒤에 흑개리 군생 하나 있습니다. 흑개리 군생. 얼굴은 한 4두? 네, 4두로 있는데요. 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기가. 네, 요런 아이 하나 있는데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나우리 그 많던 나우리 다 시집을 가고요. 네, 요 네 개가 남았습니다. 나울 이렇게 엄청 이쁘게 아주 지금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나울입니다. 밑에는 또 자우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이런 나울을 오늘 12,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네 개 남아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덴트라 잼이죠. 덴트라 잼. 묵어가고 있는 색깔. 요 색깔이 잘 안 들죠. 이 덴트라 잼이요. 색깔이 금방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요, 좀 색깔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죠. 예, 요 아이들은 12,000원에 드립니다. 17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요런 또 멋있는 아이가 또 들어있는데요. 골드골드 하는 아이가. 네, 요 아이는 맑은 에본이라고 합니다. 맑은 에본이 엄청 이뻐요. 색깔이 이쁘고, 라인도 빨갛고. 이런 아이를 6,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어요. 맑은 에본. 요렇게 손톱도 다 살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완전히 싹 앞으로 골드골드 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골드빛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 또 요런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10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비교하시면 요렇게 사이즈 예, 차이가 나죠? 요 큰 사이즈는 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네, 캉캉이 시집을 다 가고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만원이고요. 네, 캉캉 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분포함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분포함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 한번 찍어볼게요. 이 아이는 나울입니다. 클라바쯤 나울이라고 합니다. 네, 향기가 있는 나울이죠. 네, 요렇게 화분포함 해가지고요. 이 아이를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자구는 또 엄청 밑에서 아주 뽀글뽀글 잔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 색깔도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요 나울값 하나만도 그 가격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분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사이즈는 한 20, 30cm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가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캐시미어인가요? 요런 아이가 또 22,000원에 분포함으로 나왔습니다. 샐러드볼 같이 보이네요. 이 아이는 샐러드볼입니다. 샐러드볼 하나가 있고 22,000원에 드립니다. 화분 포함해서. 네, 이 아이가 샐러드볼이고요. 이 아이가 캐시미어입니다. 네, 캐시미어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예,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이 풀려있는 요렇게 멋있는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에 드립니다. 예, 생얼 포인트로 하나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있죠. 네, 화분 요런 화분이고요. 네, 사이즈는 한 20cm, 30cm 나올 것 같아요. 네, 와인을 25,000원에 드리고요. 이 와인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화분은 또 똑같은 그런 화분이고요. 네, 이 와인은 3만원에 드립니다. 이 와인은 할로윈입니다. 아주 꾸불꾸불 잘 엮였죠. 생얼도 가끔 있습니다. 네, 와인은, 어우,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와인은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와인도 한 30, 40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와인가 이 아이도 이제 캐시미어 분포함으로, 네, 이 아이는 분포함으로 25,000원에 드립니다. 캐시미어입니다. 네, 요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죠. 네, 요렇게 생겼고요. 우와, 이 아이는 판이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은 요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분포함으로 해서, 네, 이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2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네, 여기는 할로윈 철하고요. 여기도 할로윈 철한데요. 네,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 완전 여기는 엮여 있는데요. 이 아이는 10,000원씩에 해드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생얼도 많고요. 네, 여기는 거의 다 생얼로 풀린 아이네요. 네, 요렇게 판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이 요렇게 되어 있고, 네, 뒷모습입니다. 요 뒷모습. 요런 아이도 10,000원에 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생얼도 많고 이렇게 이쁜데요. 오늘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도 할로윈이죠. 할로윈. 이렇게 할로윈은 네,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입장 안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네, 선이 그려져 있는 아이들은 할로윈입니다. 예, 요렇게 판이 통판인데요. 10,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예, 여기도 할로윈입니다. 여기도 할로윈이고요. 이렇게 얼굴 보시면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도 10,000원에 드리고요. 와, 여기도 다 10,000원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와, 이 뒤에는 염자가 엄청, 예, 염자가 많은데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염자.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염자. 완전히 냉해 입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겨울에 냉해 입었던 아이인데요. 다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 새순이 요렇게. 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네. 생명력이 끝내주죠. 네. 완전히 아주 새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육이사랑의 옛날에 수입들은 알비폴로라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특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네. 요런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고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 요런 아이들을 오늘 20,000원에 특가로 드리라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이쁘죠. 와, 이런 아이 진짜 20,000원이면요 완전히 득템입니다. 머리수도 엄청 많고요. 색깔이 이렇게 뽀사시 이렇게 분도 엄청 올리고 있고요. 와, 목대가 첫째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대가 이렇게 목대들이 다 좋아요. 와, 몇 년을 묵었을 것 같아요. 이 목대가요. 1년에 한 1cm, 1.5cm 이 정도밖에 안 크더라고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은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알비폴로라를 오늘 20,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와, 머리수도 엄청 분질을 해가지고, 둘, 넷, 다섯, 여섯, 육두 이상으로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네, 이렇게 알비플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둘, 넷, 여섯, 여덟 개 나왔습니다. 찜 늦으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알비플로라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샐러드볼입니다. 샐러드볼인데요.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 이쁜 아이. 아주 오늘 또 특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 아이를 15,000원씩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12,000원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12,000원. 와, 오늘 완전히 득템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쌩얼이 아주 엄청 큰 게 있네요, 이 아이는. 예, 네, 이 뒤에는 철화가 있고, 네, 색깔이 이뻐요. 샐러드볼은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엄청 색깔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엄청 건강한 모습입니다. 요런 샐러드볼은요, 지금, 애완용 속 아이들이 여름에 잠을 자는 아이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요. 예, 여름 한여름만 잠을 자죠. 이 아이들 한여름에만 예, 물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씩만 예, 목만 축일 정도만 주시고 네, 여름 동안에는 예, 그렇게 키우시고 예, 가을서부터 한 3계절은 엄청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와, 이 쌩얼이 엄청 크게 있는 게 너무너무 뭐 포인트로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 와, 이 아이도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오늘 12,000원은 완전 득템입니다. 네, 여기 있는 할로윈 철아, 여기 할로윈 철아랑 캐시미어 철아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엄청 이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완전 대품들이고요. 사이즈가 한 50cm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20이고요. 40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요런 또 큰 사이즈의 할로윈이 들어있고요. 할로윈이 나와 있고요. 여기 예, 쌩얼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쁘게 있고 이 아이는 거의 쌩얼로 풀렸네요. 잔잔한 쌩얼이 이렇게 많아요. 예, 철학기가 살짝씩 있기는 한데요. 거의 다 쌩얼로 풀렸습니다. 엄청 멋있죠. 오, 색깔도 이쁘고 예, 요 철학을 할로윈 철학을 이 아이를 철학 식물은 빼고 구는 빼고 식물만 해서요. 이 아이를 9만원에 드립니다. 판도 완전 통판으로 돼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죠. 이 아이는 9만원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캐시미어 철아인데요. 쌩얼 포인트가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큰 쌩얼도 많고 잔잔한 쌩얼도 많고 이렇게 캐시미어 철아도 너무 멋있죠. 오, 진짜 이뻐요. 요 블랙 캐시미어 철아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그냥 예, 그냥 철아도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색깔이 와, 진짜 이쁘고요.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뒷모습도 멋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화분은 빼고 예, 화분 빼고 식물만 예, 식물만 해서 이 아이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오, 이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는 요런 아이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식물 빼고 아니 분 빼고 식물만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부모님한테 딱 이렇게 선물해주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선물해주면 선물해주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캐시미어 이 아이 5만원이고요. 네, 여기는 할로윈입니다. 여기는 할로윈인데요. 이렇게 지금 생얼은 몇 개 안 되고요.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철아. 완전 철아고요. 이 철아가 나중에 다 생얼로 풀리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철아가 꼬불꼬불 엮여가고 있는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화분 빼고 식물만 해서 4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가격표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네. 또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는, 요 아이는 얼마일까요? 네.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3만원.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캐시미어인데요. 아, 할로윈인데요. 요 아이도 할로윈입니다. 네. 요 아이도 할로윈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할로윈, 요 아이 3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도 3만원일 것 같아요. 와, 이 아이는 쌩얼이 포인트로 엄청 큰 쌩얼이 있네요. 네, 이 아이도 3만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할로윈 철아하고 캐시미어 철아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엄청 멋있는 철아입니다. 이 아이가 골드라벨 철아라고 합니다. 골드라벨 철아인데요. 완전 황금빛으로 이렇게 싹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예, 골드빛으로, 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골드라벨 철합니다. 사이즈는요, 한 30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 제가 손이 20이거든요. 예, 30. 아, 30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렇게 큰 대품, 골드라벨 철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늘 45,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45,000원. 너무너무 착해요. 엄청 크죠? 오, 사이즈. 지금 화분이 모자라요. 화분이. 예,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45,000원이고요. 네, 요 또 골드 하고 있는 요런 아이들도 오늘 10,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완전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와, 예, 요런 아이도 10,000원이고요. 맑은 에보니, 요 아이 10,000원. 요 맑은 에보니, 요 젤리가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도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닝고스타인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닝고스타,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네, 요 또 백봉이 엄청 좋은 아이가 저요 열심히 퍼지고 있는 백봉이 있습니다. 백봉. 예, 백봉 얼굴 4두짜리 백봉을 요 아이를 3만 얼마였죠? 네, 35,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 35,000원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35,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도 35,000원. 얼굴 4두, 5두네요. 요 아이 5두. 예, 5두고 네, 거의 다 이렇게 4, 5두로 돼 있습니다. 요 아이도 얼굴이 꽤 많아요. 요 아이도 둘 밑에가 한 밑에 다섯 두에다가 모주 얼굴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요. 다 35,000원에 드립니다. 백봉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애가 드라큘라 철화입니다. 드라큘라 철화가 지금 핏물이 이제 피멍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요 아이는 완전 지퍼로 엮이고 있죠. 이렇게 와, 철화 너무너무 멋있게 엮여가고 있고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요, 이게 20 꽃트가 한 20cm가 거의 되는 것 같죠? 한 16cm, 8cm 될 것 같아요. 18cm. 예, 이런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아이를 10,000원에 드립니다. 드라큘라 철화 너무너무 좋아요. 와, 철화가 진짜 열심히 엮여가고 있는 아이. 지금부터 예, 핏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피멍으로 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봉긋한 수영에 아주 큼직한 사이즈에 요런 아이가 지금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예, 뿌리를 길게 내리지는 아직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뿌리는 완전히 내렸긴 했습니다. 와, 이쁘죠?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뿌리는 완전하게 아직 덜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아이는 그대로 흙을 살짝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심어 놓으면 됩니다. 흙채 그대로 떠서 심어 놓으면 됩니다. 예, 짧게 뿌리 내린 아이들은 자를 필요 없이 그대로 흙채 같이 놓으면 됩니다. 오, 수영이 너무 봉긋하고 이쁘죠? 와, 진짜 이쁘네요. 예, 이 벤바디스는 저쪽에 대륙 쪽에 상인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라서요. 예, 이런 아이 데려다가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예, 자구도 잘 다는 아이 다산의 여왕이라서 엄청 이쁘게 앞으로 클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수입이라서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한 15, 6cm 나옵니다. 네, 15, 6cm 가량 되는 예, 벤바디스입니다. 이 아이를 예, 25,000원에 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다육이 사랑에 또 이렇게 이쁜 레몬노즈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와, 얼굴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구가. 예, 큰 얼굴은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총 얼굴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예, 요렇게. 요 아이도 엄청 자구 달았죠. 예, 요런 이쁜 아이를 오늘 엄청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예, 요렇게 얼굴이 엄청 건강해 보이고 큰 사이즈인데요. 예, 이 포트 사이즈만도 한 17cm 포트인 것 같고요. 사이즈가 전체 식물 사이즈만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20cm 넘어갑니다. 20cm 넘어가는 이런 레몬노즈 금을 오늘 20,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20,000원. 와, 이런 거 한 5만원씩겠죠? 5만원씩 했는데요. 20,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좋죠? 우와, 진짜 좋아요. 금도 엄청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완전 백금으로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완전 복륜으로 들었죠? 네, 밑에 이렇게 자구는 또 엄청 달았어요. 이렇게 있고요. 오늘 20,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엘콘 금이죠. 엘콘 금. 네, 엘콘 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엄청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죠. 와, 이쁘죠. 한엽이고. 네, 이런 엘콘 금은 20,000원. 언니, 엘콘 금 이거 얼마지?
네, 요 엘크원금을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한 10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네, 요 아이 10cm 이렇게 됩니다. 10cm, 9c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요 아이는, 아, 요 아이도 10cm. 요런 아이들 엘크원금은 25,000원?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88 마리아금도 25,000원에. 오늘 2만원? 우와, 오늘 2만원에. 오늘 특가입니다. 오늘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요 15cm 보트인데요. 거의 꽉 찼습니다. 예, 요렇게, 88 마리아금은 오늘은 2만원입니다. 요게 많습니다. 요게도. 요렇게 많습니다. 예, 요게에서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좋은, 사이즈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다 2만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예, 엄청 이쁘죠? 예, 저기 또, 방울복랑금도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죠. 여기 방울복랑금. 와, 진짜 자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랐고요. 요렇게 이쁜 아이를 오늘 3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이뻐요. 진짜 색깔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죠. 네, 사이즈도 좋고 요렇게 자구 잔뜩 올리고 있고. 오, 요 사이사이에서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건강하게 생긴 요런 아이들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 여름에도 잘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은요 죽지도 않죠. 네, 이런 아이들 35,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중품 이상 거의 대품에 가까이 되는 아이입니다. 네, 35,000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